저 고등학교 때 꿈꿨던 축제 같은 대학교 생활을 잘 즐긴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학기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봄 축제 때그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같이 연예인 공연 관람하고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번 학기 동안 아쉬웠던 점이나 잘했다고 생각한 점 있을까요? 이번 학기에 동아리 신청 기간을 놓쳐가지고 동아리에 한 개도 못 들어간 게좀 아쉬워서 2학기 때는 좀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1학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재밌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정강하신 소감이 궁금해요. 약간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할 때는 좀 몰랐는데 종강하고 나니까 약간 오히려 할게 없어진 느낌이라서 허전한 느낌도 있어요. 부족했던 걸 채우는 건 약간 영어 같은 걸 채우고 싶고 약간 제가 또 하고 싶은 거는 농구가 취미라서 자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아델포스 화이트! 매번 어떤 사이신가요? 저희 이제 미식축구 동아리 크루세이더스의 가족 같은 부원들입니다. 3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건강하신 소감이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이제 강의를 빼먹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래도 아예 종강을 하니까 더 자유의 몸이 된것 같아서 기분은 좋고 2학기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됩니다. 이번 학기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저희 크루세이더스 하면서 춘계 대회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팀원들과 다 같이 경기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기 동안 아쉬웠던 점이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있을까요? 잘했던 거는 이제 동아리 일찍 들어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고 했던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학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저희 동아리 이름이 크루세이더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 세러스! 마지막 학기시잖아요. 네. 종강하시는 게 특별하실 것 같은데 소감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저 마지막 학기까지 조금 정신없이 다녔어가지고, 뭔가 학기 초까지만 해도 이제 약간 진로도 불분명하고 막 되게 불안하고 할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뭐 어떻게 잘 돼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 진로도 정해지고 뭐또 종강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마지막 학기 정말 인상적이고 또 보람차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에서 아쉬웠던 점이랑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합창단 동아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6년 이상 되게 오래 했었던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를 떠나게 되는 게 조금 아쉽고요. 잘했던 것도 이제, 그것도 똑같은 합창단 얘긴데, 이제 졸업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끝까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서, 네. 끝까지 합창단 할수 있어서 그게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학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번 한 학기는 마지막이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잘했고 행복했고 뿌듯했고 네,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마무리하시는 소감이 궁금해요. 우선은 너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학기를 보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 없고요. 다만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사건 있을까요? 제가 학회를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학회에서 논문을 처음으로 써봤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파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난 1학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최선을 다했다. 네. 한 학기 동안 집에서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떨어져 있었던 동안에 학교를 다녔던 소감이 궁금해요. 일단 제가 지방에서 와서 집이 좀 서울은 거의 처음 와본 거란 말이에요. 이번 제가 신입생이고 해서. 그래서 뭐 이번에 좀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었는데 이제 길도 좀 알고 하니까 뭐 친구도 좀 생기고 하니까 적응이 돼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나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아쉬웠던 점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잘했다 싶은 거는 뭐 나름 대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다? 친구도 좀 사귀고. 집이 그리우실 때는 해소 방법이 있었어요? 뭐 가끔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거나 아니면 고향 친구들이랑도 연락하고 뭐 아니면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고향 내려가기도 하고 했어서 근데 많이 그립진 않았어요. 지난 1학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딱 새내기스러웠다. 네.